네, 부산에 이어서 경남까지 지금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4.10 총선을 이제 두 주 남긴 시점에서 야권 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바람이 말이죠.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권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 경남권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네, 대구 경북은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경북은 뭐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산 경남 PK지역. PK지역에는 울산도 포함되죠. 울산조차도 지금 판세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동안은 뭐 국민의힘이 뭐 강력하게 우위를 점했었는데 지금 그 구도 자체가 너무나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조사 결과 보시면서 경남의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것입니다. 야권 우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저마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윤석열에 대해서 선거 전에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그 지지세가 빠져서 낙선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진짜 윤석열 출당시키라 이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3월 27일 8시 반에 한동훈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통상은 그렇게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출근하고 또 회견 전까지 올 수 있도록 10시나 11시쯤 하는데 8시 반에 한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 뭔가 긴급한 발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 윤석열을 출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물론 오늘 발표 내용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회를 옮기는 방안 이걸 내놓았는데 그걸 하려고 아침 8시 반에 오라고 한 건가요? 예. 어쨌든 아니 지금 뭐 민주당은 반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자고 주창해 왔단다고 그렇다면은 진작에 할 마음이 있었다면은 윤석열이가 추진했으면 될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완전히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떠들었는데 하여튼 그랬고요. 지금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에 이어서 경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고 그래서 범야권 200석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범야권 200석 얘기 나온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보수 언론들이 범야권 200석, 범야권 200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겠어요? 아니지. 보수층들 보고 이대로 4.10까지 가면은 이러다 다 죽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똘똘 뭉치자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언론들이.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말대로 지금 민주시민들은 정말 납죽 엎드리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 그리고 신의를 다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지. 아, 야, 뭐 이번에 뭐 200석 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직 박빙 지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장담하고 낙관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자, 그래요. 지금 뭐 보면은 윤석열이 책임이 많죠. 이종섭, 황상무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의대 증원. 아니 2월 안에 끝내야지. 지금 3월이 넘어오고 4월이 되도록 지금 의료 현장은 파행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오윤혜 씨가 시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병사로 돌아가셨는데 무슨 외인사로 그 의사가 써줘가지고 전공의들이 써줘야 되는데 전공의한 지 오래된 어떤 교수님이 외인사라고 썼다가 외인사면 경찰이 오고 그래서 이 어떤 사고사인지를 규명해내야 그 다음에 장례로 갈 수 있거든요. 아니, 괜히 외인사라고 했다가 정말 이게 더 꼬였는데 이렇게 의료현장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윤석열이가 대파 875원 발언. 야 여기에 또 이수정이가 또 해명을 해준다고 그는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를 얘기한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개소리를 했다가 지금 본인도 곤란에 처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뭐 총선 국면에 있어서 윤석열이 자기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어떤 총선 국면을 주도하고 있고 당이 이걸 못 받아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그런데 당에서는 지금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상황이라고 하니 말이죠. 네, 자 그래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용산 상반된 두 조사가 있습니다. 예, 서울 용산 PMI 한국경제조사인데 강태웅 25.3, 권영세 37.4. 네,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자, 옆에 보십시오. 메타보이스와 JTBC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강태웅 44, 권영세 39.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 동아일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강태웅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가는 걸로 나왔는데 아니 그러면 PMI 한국경제조사는 뭐죠?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22, 23, 24, 25, 26, 27. 거의 일주일 조사한 거 아닙니까? 또 인터넷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죠. 게다가 자체 구축 패널로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고작 표본이 500명이에요. 예를 들어 저기 아니 그 보수 쪽 패널이 많으면은 여긴 항상 보수가 이기겠구만. 뭐가 좀 이상해요 많이. PMI라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저 김승환님은 저건 패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인터넷 조사라. 게다가 거의 일주일 조사한 것이고. 네. 이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 다수는 서울 용산에서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천 서을로 가보겠습니다. 리얼미터와 텔레그래프 코리아가 조사한 건데 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55.9 그리고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가 3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여론조사였더라요? 거기서는 이용우 후보가 박종진 후보에게 다소 지는 걸로 나왔는데 근데 그 조사도 이상했어요. 그 조사는 뭐였느냐? 민주당 이용우, 국민의힘 박종진 누구를 지지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용우, 박종진만 물어봤어요. 이용우, 박종진만 물어보면은 박종진이라고 답할 확률이 높죠. 박종진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 조사는 좀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보편적인 조사 결과 리얼미터 텔레그래프 코리아 조사 결과는 이용우 민주당 후보가 55.9로 이게 27%포인트 격차군요. 예, 따라잡기 쉽지 않겠습니다. 게다가 유선까지 섞은 건데 박종진 후보 이분 인생을 보면요. MBN 있다가 한나라당 갔다가 다시 또 MBN에 왔었어요. 그러다가 채널A로 이적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프리랜서 선언하면서 또 나중에 어떤 그 케이블 종합 채널로 또 옮겨가서 거기서 부회장 하다가 정치권에 입문을 했는데 예. 하여튼 뭐 언론과 정당은 한번 움직이면 다음에 다시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박종진 씨는 뭐 언론에 있다 정치에 있다 언론에 있다 정치에 있다 정말 지그재그 인생이네요. 자, 근데 이번에도 당선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경기 남양주 을로 가보겠습니다. 리얼미터 텔레그래프 코리아 조사인데, 아, 여기도 김병주 53.4, 국민의힘 곽관용 34.9, 한 20%포인트 격차인데, 여기도 유선이 섞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주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요. 김병주 후보 조사 결과가 요즘 들어서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의 압도적 격차로 지금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자, 서울 송파가 여기도 PMI 한국경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조사했고 인터넷으로 조사했고 자체 구축한 패널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 패널들의 정치 성향은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으려나요? 예. 게다가 표본은 500명에 불과하고요. 네. 근데 응답률은 높군요. 41.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재희 32.3, 박정훈 38.6. 예. 확실히 서울 송파갑에 사는 그 패널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겠죠? 아니, 이상해요. 뭐 좀 생소해서, 예. 뭐 제가 뭐 이 조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잘. 예. 자, 이번엔 전남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네. 아이고, 밑에 갑인데. 저거 안 고쳤네. 자, 우선 을부터 보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여수 MBC 조사인데 권향엽 후보 61%, 민주당 후보죠.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지냈던 이정현 후보 19%. 자, 순천 갑은 민주당 김문수 후보 50. 아, 2등이 진보당 후보죠. 이성수 후보 15. 네. 뭐 호남은 28개 선거군데 뭐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28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흐름이 지금 목격되고 있습니다. 예. 남양주 병도 있군요. K-STAT 리서치와 OBS가 조사한 건데 김용민 후보가 48.6. 민주당에서 남양주 시장까지 지냈다가 이재명 대표의 반기를 들었던 조광한 전 시장 33.5.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는데 네, 좁히기 쉽지 않겠습니다. 다음 조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대전 서울 박범계 민주당 후보가 나온 곳
조원 CNI와 대전방송 TJB 조사입니다. 박범계 48.8, 양홍규 국민의힘 후보 39.3. 네, 이 정도면은 오차범위를 살짝 넘은 게 아니군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박범계 후보가 제법 격차를 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기 하남갑 가보겠습니다. 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경인일보조사 추미애 47.8, 이용 40.9. 추미애 후보가 쾌주의 스타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원 CNI와 TJB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조사했는데 아 이거 박수현 후보가 살짝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박수현 44.7, 정재석 50.5 이 조사 결과입니다. 자 경북 대구 여기는 민주당이 이길 곳이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민주당 오중기 23.5, 국민의힘 김정재 55.4. 네, 이게 32% 차이군요. 32%포인트 격차입니다. 자, 오중기 후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다음부터는 다 파란바탕입니다. 경남 양산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경남 MBC가 조사한 건데 김두관 47, 김태호 45.9. 오차범위 안의 경쟁이긴 한데 꾸준히 김두관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경남 MBC가 조사한 내용들 경남 김해을로 가보겠습니다. 김정호 후보 49.7, 조혜진 후보 39. 10.7%포인트 격차인데 오차범위 바뀝니다. 경남 김해가 그 민홍철 민주당 후보가 지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이거는 48.1, 국민의힘 후보는 41.8,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오차범위를 경계선에 지금 놓여있네요. 오차범위 경계선에 놓여있어요. 자 민홍철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자 경남 거제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거제는 엊그저께만 해도 그 MBC 여론조사 거기서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오늘 보니까 사라졌어요. 변광용 민주당 후보 48.3,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40.9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뭐 어딥니까? 거제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상당히 고무되는데요. 자, 이 경남 MBC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그 저기 네 군데 다 지금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차범위 아니지만 네 오차범위 박도 있는데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 경남 창원 성산 다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민주당 후보 진해가 또 이제 해군의 어떤 본산 아니겠습니까? 아 인물론이 먹혔군요. 민주당 황기철 후보 49.6, 국민의힘 이종욱 후보 38.2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바뀌지요? 네. 자 창원성산 허성무 후보 40.1, 강기윤 후보 39.1, 딱 1%포인트 격차입니다. 근데 창원성산 조사 결과 허성무 후보가 간발의 차긴 하지만은 이기는 조사 결과가 꽤 있습니다. 이 결과도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선거 당일까지 허성무 후보가 앞서가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성동을 메타보이스 JTBC 조사인데 박성준 45, 이혜훈 36. 박성준, 이혜훈 두 후보가 결정되고 난 뒤 첫 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 9%포인트 격차네요. 오차범위 바뀌고 박성준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아 제법 격차를 두고 앞질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혜훈 후보 아시죠? 이 파리학번입니다. 서울대. 그 동기 중에 누가 있느냐. 조국 대표가 있고요. 은수미 시장도 있습니다. 네, 은수미 시장과 이혜훈 후보 딱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은수미 후보는 딸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혜훈 후보 그 저기 하태경 의원 따돌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하여튼 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격차 오차범위 밖의 격차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영등포갑 가보죠. 메타보이스 JTBC 조사 결과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 40. 그리고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건너간 김영주 26. 네, 14%포인트 격차입니다. 오차범위 바뀝니다. 자, 다음 조사 결과 또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도 수원정입니다. 메타보이스 JTBC 조사인데, 아, 그 화제의 인물, 대파로
막 일가를 이루게 된 프로파일러라고 하잖아요. 프로파일러. 이수정 씨, 범죄심리학자. 프로 대파일러가 됐어요. 아, 좋겠습니다. 소파일러도 아니고 대파일러. 이수정 프로 대파일러. 33% 나왔고요. 자,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가 44%, 11%포인트 격차입니다. 그래요. 어둠의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수정 후보. 민주당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11%포인트 격차입니다. 네. 이번에도 수원 전 지역구 석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인천 서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코프라가 뭔가 했더니 여론평판연구소인가? 네. 고성국 TV하고 그 많이 여론조사하던 곳인데 코프라가 거기입니다. 기호일보라고 경기도권 일간지 조사를 했는데 서갑의 김교흥 후보 현역 의원이지 57, 박상수 국민의힘 후보 33.9, 네, 23%포인트 격차지요. 예. 아, 대단한 격차입니다. 예. 아, 우리 최태용 감독님이 그 저기 인천 서갑 지역에 사시는구나. 우리 동네 김교흥 힘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동작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곳인데 이재명 대표가 세 번이나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판세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많이 쫓아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14일이 그렇게 많이 모자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낮 12시까지 또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들이 나올 거거든요. 아침에 올라온 여론조사까지 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월 28일 오전에 올라온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세종시 세종갑 여론조사 곳에서 조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두 후보만 남았지요. 국민의힘 류재화, 새로운 미래 김종민. 김종민은 민주당 탈당한 이낙연 신당의 공동대표입니다. 류재화 국민의힘 19.8, 새로운 미래 김종민 26.1로 그래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김종민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였고요. 충북 증평 진천 음성. 네, 이것도 역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곳으로 앞선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임호선 48.7, 국민의힘 경대수 현역 의원이죠. 40.1. 네, 오차범위 바뀝니다. 임호선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보겠습니다. 경남 거제 두 개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여론조사 꽃에서 보면 변광용 민주당 후보 44.4,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45.1. 거의 0.7%포인트 격차입니다. 딱 붙었네요.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MBC 경남이 조사한 걸 보면은 여기는 이 7.4%포인트 격차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48.3,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는 40.9%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부평을로 가보지요.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했는데 박선원 후보 42.3,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 22.1. 예. 현역 의원이 홍영표 의원이죠. 새로운 미래로 건너갔는데, 네.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꽃에서 경기 남양주 갑도 조사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41.9, 윤학준 국민의힘 24.6. 오차범위 밖으로 최민희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두 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디어 리서치와 뉴스핌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거는 그래요. 3%대 격차네요. 이재명 47.2, 원희룡 43.6. 인천 계양을 리서치앤리서치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은 이거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50.5, 원희룡 후보 37.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언론은 널뛰기다.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야,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이 원희룡한테 밀린 적이 없어. 그냥 이재명이 앞선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아, 정말 참. 자, 마지막 여론조사 또 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 갑 미디어 리서치 뉴스핌 조사인데 최현일 민주당 후보 43.7,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 35.7,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경기도 수원정 RN서치 경기신문조사 결과는 김준혁 후보 49.7, 이수정 후보 40,
오차범위 밖으로 김준혁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김포을 한길리서치와 인천일보 경인방송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후보 48.5,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 41.3,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점점 빨간 바탕에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 같지요? 네,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세종갑에서 김종민,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가 지금 앞질러 나가고 있고요. 예, 3월 28일 아침까지 들어온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오늘 조사 결과에서 경남 지역까지 이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멘붕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제까지 지는 걸로 나왔어요. 도시 지역에서 애먹는 거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거제까지 지는 걸로 나온다. 물론 서부 경남 지역은 어렵습니다. 뭐 진주라 이런 곳에서 뭐 그 대역전극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낮은데 제가 예전에 2004년 총선 무렵에 영남권은 과연 열린우리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취재를 갔었어요. 와 그분들은 막 대통령 탄핵은 안 되지 이러면서도 투표 때는 우리 당을 찍겠다고 그래서 열린우리당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그게 한나라당이었어요. 영남에서는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모두 다 우리 당이다. 예전에 울산에 어떤 어머니께서 나라망해도 지금 국민의힘 찍겠다는 그런 어른이 있었잖아요. 아, 이 일체감은 정말 영남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건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그 이준석 대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남의 국민의힘 중진들을 개무시합니다. 개무시해요. 선거 때 뭐 선거 운동을 안 한답니다. 그냥. 저기 뭐 새마을 노래 향토 예비군가 이거 틀고 다니면서 노래만 트는 거예요. 연설도 없이. 후보는 그냥 그 지역의 뭐 일간지 사장, 사찰의 스님, 대형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인사만 나누는 정도지요. 예. 아이고 정말 참.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그런 얘기하더군요.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은 그래서 안보 리스크가 사라지고 분단 시대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인혁당 사건 같은 그런 공포의 어떤 그런 기저가 사라진다면 기저보다는 기재군요. 공포의 기재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제는 보수정당에게 지나치게 일체감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부산에 이어서 경남까지 또 울산도 두 군데를 또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15석 이상 가져간다. 이러면 정말 초대박인 거죠. 부산도 지금 저 절반 정도는 지금 민주당이 해볼 만한 곳이고요. 경남 울산까지 치면은 최대 20석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난 그 대선 지방선거만 해도 지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2년 만에 토양이 달라지게 된 것은 다 우리 윤석열 덕이다. 윤석열이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변수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역의 그 어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바다를 기반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울분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